결혼이란 필요에 쫓겨 서로를 속이는 예술이다. 결혼 생활에서 셋이면 유지할 수 있지만 둘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유명한 탐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더의 천재 극작가답게 인간의 속성을 날카롭게 간파한 어록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두 어록만큼 자신이 직접 사실임을 입증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말한 셋이란 아이가 아니라 연인을 뜻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의사인 아버지와 작가인 어머니 사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장르를 불문하고 좋은 작품을 남겼고 특히 극작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승의 상대의 아버지에게 고발당해 한 시대를 뒤흔든 재판인 킨즈베리 사건에 패소하여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오스카 와일드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좋은 글씨를 달아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의 아내 콘스탄스 로이드였습니다. 그녀는 역시 더블린의 상위층 중류 계급인 왕실 변호사의 딸이었지만 부모의 사랑과 관심보다는 오빠의 애틋한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삶의 고비마다 그녀가 겪은 기쁨과 고통은 오빠에게 보낸 상당수 서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오스카 와일드가 한창 때 여자들과 연문을 부렸듯이 콘스탄스 역시 좋은 외모로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나쁜 남자 스타일의 오스카 와일드에게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성추행으로 체포된 아버지와 그들에게 심리적 문제를 남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탐미주의자 오스카 와일드가 영국 낭만주의 서정시인인 키츠를 좋아한다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가 결혼 상대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기쁨을 오빠에게 편지로 쓰기도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미국으로 강의 투어를 다녀온 2년 후에 콘스탄스와 성 제임스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주로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첼시 인근에 정착하여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아름다운 집으로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행복한 왕자 등 그의 걸작들은 바로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헌정했습니다. 콘스탄스 또한 남편의 부속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편만큼 유명하지는 않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한 책을 냈으며 여성을 속박하는 코르셋을 반대하는 여성평상복협회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시릴과 비비안이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이 인연이 그들에게 아니 어쩌면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점에 오스카 와일드는 출장 중에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에서 당신의 손길이 느껴지고 당신의 뺨이 내 뺨에 닿는 것이 느껴진다오. 내 영혼과 내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오. 당신과 함께할 때 최고의 기쁨이 느껴진다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잠시였고 오스카는 한 시인을 통해 16세 연하의 알프레드 더글라스라는 귀족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소년 스타일의 대학생이었던 알프레드는 평온한 오스카 와일드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고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알프레드는 동승애자로 오스카 와일드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처음에는 아내와 미소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한 사람은 미소년이었고 승자는 미소년이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글을 쓰려면 혼자 있어야 한다는 핑계로 알프레드와 비싼 호텔을 전전하며 그가 요구하는 많은 유혼과 사치를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알프레드의 히스테리와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속물건승으로 인해 이별과 재결합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그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콘스탄스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는 그녀가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질투가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가 내가 채울 수 없는 자리를 채워준다는 것을 알아. 그녀는 공허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한가닥 미련과 사랑이 남아 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콘스탄스만 잠시 참고 있냐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적인 영국 사회가 두 남자의 공공연한 애정 행각을 그냥 지켜볼 리가 없었습니다. 알프레드의 아버지 킨즈베리 후작이 오스카 와일드를 미성년자 남색으로 고발했고 오스카 와일드는 킨즈베리 후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 열렸고 오스카 와일드는 세상을 휘어잡은 자신의 현란한 달변을 과신한 나머지 법정에서 경솔한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에 패소했고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풍기문란인 비자연적 음행을 저지른 죄로 레딩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해야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만 추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스 역시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동승애자의 아내라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오스카 와일드에게 던진 유탄을 같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법정 계단에서 낙상하여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다 못한 그녀의 오빠 오토가 그녀를 이탈리아 제노아의 한 인근으로 피신시켰고 그녀는 그곳에서 성을 홀란드로 바꾸고 두 아이와 은둔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오스카 와일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끔찍했음에도 그 소식을 전해주러 감옥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알프레드에 대한 증오를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2년 후에 오스카가 출소했을 때 그녀는 빈곤해진 그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보내줬고 가족이 있는 이탈리아 제노아로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로 추방당한 오스카는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이 보낸 글을 잡지사에 팔려는 비신사적 시도를 한 알프레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콘스탄스의 처지와 심경은 오빠 오토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쇠약감, 극심한 두통과 피로감, 그리고 보행불능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서신에서 전보다 다리를 더 절고 있고 이제 다시는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술을 받았고 그것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한 죽음을 맞았고 제노아의 한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40살이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듬해 그녀의 묘지를 방문했고 그녀의 묘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묘비에 그녀가 누군지 알려주는 어떤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원래 성도 없었고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아내라는 묘비가 세워진 것은 그로부터 66년 후인 1963년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2년 후 오스카 와일드 역시 감옥에서 비롯된 뇌수막염으로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오스카 와일드의 삶은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오스카 와일드의 비극은 그가 동성애자라는 데 있었다기보다 알프레드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알프레드를 정화하면서 또 동시에 집착하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알프레드 역시 끝이 좋지 않았고 그의 가정 역시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아내 콘스탄스는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피해자지만 그 당시에는 한 통속이라는 세간의 시선 때문에 좋은 글씨를 달고 살다 길지 않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